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성경의 전영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송정의 태풍 영향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블럭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도블럭 태풍이 다 달리거든요. 여러분들 자 작은 화면을 연락할까. 자 바닥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조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바람은 좀 덜 불고요. 바다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그래 패해가지고 보도블럭이 패했어. 자 앞으로 걸어가 볼게요. 아, 엉망이 진짜 여러분. 파도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. 앞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, 이렇게. 아이고야. 계단까지 물 올려. 여기 의자가 다 날아갔는가 봐요. 아, 의자 다 날아갔네. 의자가 다 날아갔어요. 여기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. 여기 있던 의자가 없어요. 의자 싹 다 날아갔어요. 이 안에 있던 의자가 6개인가 되는데 다 날아갔네. 아까 전에 방송할 때마다 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마다 또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.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. 이제 바람은 완전히 찾아졌습니다. 평소와 같이 그렇습니다.
바다에 시래기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 하나 무게가 말도 못하게 많이 되는데 하나에 한 명이 들어야 이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. 여기 있던 게 날아갔어요.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를 해봅니다. 자, 물이 만조대하고 방수하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. 아, 아까 이거 완전히 나이 봐. 거리는 엄마입니다. 아, 이 위에 것도 떨어졌대. 이 위에 것도 다 날아갔네. 다 날아갔어. 우리 앞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함석이 이거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. 얼른 피해야 되겠습니다. 언제나 열어놓은 도로에 차가 못 다니도록 이렇게. 여기 하나에 사람이 8명 들어야 되거든요. 저거는 3개가 한꺼번에 날렸고, 요거는 2개가 이렇게 좀 날렸는데요. 또 저기에서 또 이렇게 또 날린 것도 있거든요.
아까 전에 실시간 방송하고는 여러분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. 아이고, 함성 날리면 큰일 난데. 블록이 가장 슬프죠. 아이고야, 여기로는 엉망이네. 다른 데도 엉망이지만. 그래도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아, 바람이 좀 잦아졌지 않았나. 아이고, 여기까지 온 게 바람이 좀 덜 부는 것 같네. 이제 계속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까 저게 방송할 때와는 좀 차이점이 나게 방송하죠, 여러분들. 지금은 송정에 도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. 다시 바다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
백사장에 한번 내려가 봤으면 좋겠는데 내려가기 싫어요. 요 의자가 한 6개 정도 있었거든요. 6개 맞을 거예요. 의자가 다 날려서 또 저런 데로 나갈게요. 저 안에 거거든요. 요 안에 거예요. 제가 여기까지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위에 올라가서 정복할게요. 이 안에도 지금 엉망이네. 자, 여러분들도 골목길로 제가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목길로. 와, 여기는 간판이. 요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골목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네요, 여러분들. 골목은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. 골목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. 자, 시청자분들, 제가 오늘 태풍에 인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마치고 또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, 바이바이. 마칠게요.